안녕하세요.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은 이 롯데리아 신메뉴 체험단에 당첨돼서 신메뉴 체험단을 진행해볼 건데요. 바로 스위트 어썸 버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양념 감자랑 치즈스틱이랑 스위트 어썸 버거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맛있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고기 패티가 콩고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음료수는 사이다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메뉴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양념 감자는 치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양념 감자 이렇게 씩씩 하는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롯데리아 양념 감자랑 치즈스틱 진짜 맛있어서 종종 먹긴 합니다. 그리고 어썸버거 세트 가격은 7,400원, 양념 감자 추가해가지고 500원 붙었고, 치즈스틱은 2,000원 해서 9,900원에 다 구입을 하였습니다. 바로 어썸버거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어썸버거의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마요네즈 소스랑 패티가 생각보다 두껍고 갈색, 이 불고기 소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스도 있네요. 소스가 총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고기가 진짜 육즙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이 생겼고, 이게 콩고기라고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 생양파도 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 패티가 상당히 부드럽고 제가 딱 먹어봤을 때 갈색 소스가 상당히 달콤하면서 마요네즈 덕분에 단짠단짠인데 안에는 양파 덕분에 조금 매콤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패티가 콩고기라는 걸 모르고 먹었다면 불고기보다 좀 더 맛있는 그냥 햄버거? 이게 콩고기라는 걸 알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콩고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계속 먹어볼게요. 치즈도 하나? 역시 롯데리아는 치즈스틱이다. 스위트 어썸버거 마무리하면서 영상 끝내볼 건데요. 맛있게 한 입. 네, 롯데리아 스위트 어썸버거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콩고기라 해서 엄청 맛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 올해 초에 나왔던 미라클 버거보다 더 맛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고기지만 씹는 식감도 좋아서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고기를 싫어하시거나 뭐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버거인 것 같습니다. 크기도 불고기 버거보다 조금 커진 느낌?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랑 불고기 소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았던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야채랑 패티가 크다 보니까 적절하게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메뉴 체험단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